맛있게 드세요. 냄새 좋다. 드세요. 여긴 제가 살게요. 이거였어요? 꼭 먹고 싶다던 게? 네.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완전 대박. 와, 맛집으로 소문났다더니 진짜 대박이네. 왜요? 청국장 싫어해요? 냄새 때문에 즐겨 먹진 않습니다. 냄새가 왜요? 얼마나 토속적이고 구수한데요? 중요한 회의나 미팅이 있을 때 옷에 음식 냄새가 배어있으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냄새가 심한 음식은 피합니다. 아, 제가 밥 먹고 편의점에서 섬유 탈취제 사드릴게요. 이제부턴 편하게 먹고 싶은 거 실컷 드세요. 쿨하군요. 거침없고. 좋은 뜻이죠? 물론입니다. 속으론 뭐 저딴 여자가 다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요? 아, 아닙니다. 피아노 전공 아니죠? 네? 피아노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절대 손톱을 기르지 않던데 아닙니까? 헐, 완전 예리하시네. 네, 맞아요. 패션 디자인과로 전과했어요. 저희 대신 아버지한테는 비밀이에요. 옷차림을 보고 패션과 관련된 사람일 거란 짐작은 했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감사했습니다. 천만에요. 뵙게 돼서 기뻤습니다. 아주 신선했습니다. 신선? 뭐래? 내가 뭐 생선이냐? 네, 그럼. 참, 다음 주에 패션협회에서 인디브랜드 페어가 있던데 같이 가실래요? 인디브랜드 페어요?